고혈압의 원인은 혈압이 아니에요. 네? 근데 원인은 따로 있지만 고혈압 치료는 그냥 혈압을 낮추는 데만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당뇨의 원인은 혈당이 아니에요. 당뇨의 원인은 인슐린 저항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당뇨 치료는 혈당을 낮추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치료를 합시고 인슐린을 더 줘요. 인슐린 저항인데. 그렇죠? 그렇게 되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원인은 콜레스테롤이 아니잖아요. 내가 먹은 콜레스테롤도 아니고. 그 콜레스테롤은 염증 반응, 아까 동맥경화, 염증 반응, 그리고 염증 반응을 또 일으키는 여러 가지 행동들, 마라톤이 됐든, 잠을 못 자는 스트레스가 됐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콜레스테롤이 간에서 만들어서 올라간 건데, 콜레스테롤 치료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간을 혹사시켜서 괴롭혀서 콜레스테롤을 못 만들게 하는 치료란 말이에요, 지금. 자, 마치 이런 식이에요. 몸에 큰 상처가 났어요. 여기 쫙 찢어져가지고, 감염이 생겨서, 항생제로 이 감염을 치료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건 놔두고 열이 나니까 감염시켜서 열이 나니까 해열제 타이레놀로 열만 낮추고 있는 게 지금 세 가지 다 똑같은 경우인 거예요. 정말 원인을 아무것도 건드리질 않고 그 증상인 거 혈압이 증상일 뿐이고 당이 혈당이 올라간 게 증상일 뿐이고 콜레스테롤이 증상일 뿐인데 그 증상만 낮추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는 이유가 있기는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병증은 대체로 다 무서운 합병증이라는 거예요. 당뇨나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나 합병증이 제일 대표적인 게 심장마비랑 뇌졸중이잖아요. 그렇죠?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합병증이니까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부작용 약이 다 있지만 감수하고라도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낮춰야 된다. 총력을 다해서 이 수치를 정상으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해왔고 그래서 심장이 망가지던 말던 억지로 혈압을 낮추고 혈압약은 심장을 망가뜨리잖아요. 부수적으로 위 역류성 식도염 생기잖아요. 보통 칼슘 차단제, 베타 차단제 이게 근육에 심장 근육이 콱콱콱 뛰는 걸 약하게 뛰게 만들면 혈압이 내려가니까 그렇게 만드는 건데 아니면은 혈관 자체에 꽉 조이고 있는 혈관을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약들인데 이런 약들은 그 부작용이 뭐겠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음식을 들어가면 위에 음식이 들어가고 여기 과략근이 식도랑 이제 십이지장에 있는 과략근이 꽉 막혀가지고 위 안에서 위산이 나오고 그 안에서 음식이 막 근데 크게 심장처럼 느슨해지니까 과략근이 열려버리니까 역류성 식도염 이런 부작용이 혈압약 많이 먹은 사람 같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혈압을 낮추지만 심장 정작은 망가지는 거예요. 심장을 세게 못 뛰게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간이 망가지든 말든 혈당을 낮추는 거 아니에요. 당뇨약은. 그리고 콜레스테롤 약도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못 만들게 해서 간이 망가지든 말든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심장마비랑 뇌졸중을 합병증을 예방해야 된다는 치료인 거예요. 도무지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치료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런 치료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그 합병증들을 다 예방할 수 있다 라고 믿기 위해선 말 그대로 믿기 위해선 그야말로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큰 믿음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유전자가 있고요. 그렇게 그런 거를 믿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권위 앞에 순복하기 때문에 그렇고 인간이 원래 잘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창조된 존재인 것 같아. 그래서 믿지 않고 의심을 하는 게 오히려 내추럴하지 않은 거라서 잘 못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렇지.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그런다고 옛날에 남산에 끌고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안정을 흐트러 드린다 그래가지고 자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건데 우리가 불편한 진실을 이게 마주하기 싫어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용기가 없어서. 근데 의학계도 적어도 10년 전까지는 이렇게 믿어왔어요. 철저하게 충실하게 이렇게 치료들을 해왔고 적극적으로 혈압을 낮추고 적극적으로 혈당 낮추고 콜레스테롤 낮추고 다 했는데 합병증을 예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전혀. 혈압을 낮춘 결과 뇌출혈이 줄어들었지만 혈관이 터지는 근데 뇌경색은 늘어난 거예요. 혈압이 올라갔던 이유는 뇌 발끝에 무세혈관까지 다 영양분 산소를 공급해 주려고 압력이 지금 압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혈압을 좀 높인 것뿐인데 그 혈압이 떨어지다 보니 수압이 낮아가지고 이제 아파트 옥상에는 물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뇌에서 수압이 없으니까는 뇌가 안 터지죠. 뇌 출혈은 줄어들었다고요. 근데 뇌경색, 뇌가 영양분 산소를 공급을 못하다 뇌경색이 늘어나서 전체적인 뇌졸중은 줄었지만 안 줄어든 거예요. 뇌졸중 그래서 자체는. 치매가 되는 거죠. 치매는 늘어났죠. 네. 똑똑하세요. 똑똑하죠. 예. 그리고 당뇨약을 열심히 먹어봐야 나중에는 인슐린 맞아야 되고 신장 투석 센서가 늘어나요. 너무 많이 요즘 늘어나요. 너무너무 돈이 잘 되는 맞아요, 맞아요. 사업이에요. 동네마다 하나씩 생겨요. 그거 안 하려고 약 먹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장 투석을 할 거면 내가 뭐 하려고 그랬어요. 응. 자, 약이 잘 작동하면 이 모든 것들이 줄어야 되는데 통계만 봐도 거꾸로 가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약 열심히 먹어봤자 발기부전되지, 치매되지, 근육통 생기지, 아까 관절염, 뭐 신경통 이런 부작용이 무지무지 많아요. 간 검사 계속 해야 되고 간이 망가졌나 안 망가졌나. 거기다가 심장마비도 부작용인 거예요. 콜레스테롤 약에. 그 코엔자임 Q10을 못 만들게 하기 때문에 이 약이. 그래서 심혈관 질환 줄어들지도 않고 오히려 심근경색 환자를 이렇게 죽은 오토피를 해보면 절반 이상이 콜레스테롤도 없어요. 막혀있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이것만 드러나는 거죠, 갈수록. 그래서 이런 대중요법들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걸 눈치를 챘지만 이미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의약품 시장은요, 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해서 이게 모멘텀이 생겨나가지고 그거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네? 큰돈 벌겠다고 작정한 세력을 막을 수가 없어요. 개인들이, 소비자들이. 소비자가 똑똑해지고 외면하면 되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소비자들은 뭐, 환자들인데, 다들. 그러기엔 신뢰가 너무 커. 그래서, 그, 일부 의사들이 개인 자격으로 이러쿵저러쿵 반론을 제기해봤자, 돌팔이 취급이나 받고, 왕따만 되는 거예요. 네. 비주류라고 분리가 돼요. 저 의사. 좀 유명한 의사인데도, 대학 교수고 한데도, 비주류 선을 잘못 탔다는 거야. 비주류로 딱 불리는 그 사실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앞으로의 내큰 성공에는 자 그러니까 마음껏 떠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야.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 비타민으로 우울증 고친다라고 얘기하면 괴상하게 들리고 이게 허위 광고로 우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그 우울증 약이 있어. 그 약물로 우울증 고친다는 컨셉은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거든요. 그 단단히 최면에 빠진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비타민으로 영양제로 우리가 부족한 영양분들이 공급이 돼가지고 그 뇌에서 일어나는 우울증도 교정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 세로토닌 하나 그거만 딱 이렇게 가해가지고 그럼 얼마나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겠어요. 우리 처음에 혈압약 얘기하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혈압약을 먹고 당뇨약을 먹고 해가지고는 절대 건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다음번에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 다만 병원에서 또 다른 약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고 일단 먹고 이렇게 약에서는 약 당연히 좋은 좋네. 최고의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감안하시고 약을 처음에 줄 때도 이거 먹으면서 이거 2주 먹고 항생제처럼 2주 먹고 이거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이제 먹을 건데 이거 혈압약도 마찬가지고 그냥 2주 먹고 3주 먹고 뭐 3개월 먹고 보자. 근데 혈압약 3개월 먹었다고 떨어지진 않잖아. 떨어지는 게 아니, 그러니까 혈압약 끊는 순간 올라가니까. 예. 그리고 오히려 혈압약이나 당뇨약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는 음식이나 내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노력을 덜 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 원래 이제 그, 내가 혈압, 당뇨 이렇게까지 올라왔던 거에 대해서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주고, 그걸 낮춰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런 노력 없이 간단하게 약을 줘버린다면, 그 사람들은 건강해지기는 힘든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몇 가지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앉아서 들어야 되고 해요. 병원에서 사실 할수 있는 일도 아닌 거예요. 못해요. 그건 병원이 이제 구조가, 시스템이 그런 거고. 병원은 사실 응급실, 응급 처방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뭐 성형을 한다든가, 이렇게 일렉티브한 것들. 내가 골라서 할수 있는 치료들을 할수 있어야지. 꼼짝없이 가가지고. 그냥 가슴 성형하려고 뭐, 여러 의사를 알아보고 막 어떤 메소드가 좋나 공부 리서치 꽤나 해요. 남자들 핸드폰 살 때도 꽤 알아보고 차살 때도 알아보는데 스텐트 박아야 된다고 의사가 심장에 스텐트 박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안 알아봐요. 그냥 해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너무 의사 죽는다고 죽는다고 믿기 때문에요. 안 하면 그 관상동맥조차도 옆으로 막히면 자기가 제 따로 혈관을 뚫어요. 만들어내요. 바이패스를 지가 해요. 암세포가 알아서 혈관을 막 만들잖아요. 빠르게. 우리 몸도 암세포보다 더디지만 혈관을 재생한단 말이에요. 늘. 그리고 몸이 살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자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넘어갔으면 그 다음에는 몸이 할 수 있는 것들 해가지고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뭐하고 해가지고 충분히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지 목적이 그냥 되게 간단한 방법들 계속 수술 그냥 약 뭐 하나로 알약 하나로 해결하려는 방법 수술 한 방으로 끝내려는 방법 이것들이 별로 바이패스 서저리는 효과가 너무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혈관이 막혀서 그 막힌 부분에 혈액이 공급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그 부분에 심장이 괴사가 되니까 죽으니까 심근경색이에요. 그래서 죽는 건데 예, 그러니까는 이제 혈관을 뚫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바이패스를 하던가 아니면 거기 혈관을 이렇게 넓혀주는 스텐트를 심던가 뭐 이제 그런 수술들을 하는 거예요. 네. 저희 오빠가 이번에 했거든요.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네. 네. 그 바이패스 수술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바이패스 수술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 연구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생각 안 해요. 다들 근거가 있고 연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그나마 그 관상동맥 우회술 바이패스는 과학적으로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임상 연구를 시도를 했던 몇몇 안 되는 수술 중에 하나예요. 다른 수술들은 이런 연구조차 존재하지도 않아요. 첫 번째 연구가 1977년에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 제일 유명한 저널 중에 하나죠. 거기 발표됐는데 미국 베레런스 호스피탈에서 실시를 한 거예요. 네, 그 다음 관상동맥 막힌 사람 596명 환자들을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쪽은 그 바이패스 수술을 받았고 다른 쪽은 일반 약물 치료를 받았어요. 뭐 지금 이렇게 뭐 음식 먹고 이런 것도 영양적인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약만 줬어요. 네, 그래가지고 봤는데 5년 경과 후 두 그룹 사이에 사망률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바이패스를 받은 사람도 이게 연간 4% 때 거기서 동일동 비슷비슷한 거야. 수술을 통한 이득이 전혀 없음이 밝혀졌어요. 미국 심장의학회 외과 의사들이 연구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관상동맥 우회술에 대한 다른 연구를 시작했어요. 관상동맥 우회수술 이게 제일 유명한 또 이제 수술이 5년짜리 수술이 또 됐는데 이거 1983년에 논문이 발표됐는데 이게 이제 가장 관상동맥 우회술에 관한 가장 신뢰할 만한 결정적 연구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중증 환자, 중증 증상 보이는 환자를 780명을 데려다가 연구를 했어요. 네.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6개월 이상 협심증이 되게 심했고, 그리고 3분의 1은 심장마비가 한번 있었던 사람들 이미, 그리고 또 관상동맥의 70% 이상이 막혀있는, 진짜 중증 환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정기검진 하다가 심장이, 혈관이 좀 막혔네요. 증상은 없는데, 이런 게 아니라, 네, 이런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쪽은 바이패스 수술을 했어요. 다른 한쪽은 약물 치료만 받았어. 그 결과 여기도 두 그룹 간에 아무 차이가 없었어. 네, 관상동맥 우회술이 생명을 구하는데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라는 걸 재확인한 거예요. 네, 약물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사망률이 1.6%였어요. 수술 받은 환자들은 사망률이 1.1%였어요. 조금 낮아요, 조금. 근소하게 낮은 거예요. 네, 하지만 둘 사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거의 무의미해요. 생명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수술은 아닌 거예요. 근데 연구 그 논문 이제 결론을 낼 거 아니에요. 저자가 결론을 어떻게 냈냐면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통증이 감소했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득인 거예요. 통증이 감소했다. 수술의 통증 감소가 연구의 최종 결론인 거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생명 연장 효과는 없었다는 거죠. 뭐 통증이 준 이유도 제 생각에는 수술하면서 신경이랑 이런 것도 다 잘라나가니까 잘라나가니까는 아마 통증이 사라졌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모르는 거지 그거는. 근데 그거 왜 그렇게 됐는지 추가 연구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연구가 나와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이 당시에는 1970년대는 처음에 대학병원에서만 심장수술을 조금씩 하던 때인데 80년대 이후로는
동네 병원에서 다 할 수 있게 쫙 확산이 되고, 뭐 교수들도 엄청 생겨나고 교과서 엄청 생겨나고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이제 산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학생들도 늘어났고, 예,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나니까 그 모멘텀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예. 그렇게 돼서 이런 치료들이 있는 거지, 꼭 모든 게 다 중요해서 필요해서 최고라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콜레스테롤 드시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콜레스테롤 약을 먹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 중에 약을 끊고 싶어서 오시는 경우인데 대부분이,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셀레늄을 먹으면 자기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약에 흡수에 방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돈 주고 와서 하면서도 이제 먹고 있는 약이 걱정인 거지. 그러니까 목적이 끊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사실 당뇨약 저는 하나도 안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콜레스테롤 약 진짜 안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안 먹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혈압약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약들은, 이런 것들은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든지 방법이 있고 고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충분히 하고. 보세요, 당뇨약 먹어가지고 좋아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당뇨병은 수술, 큰 수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합병증 때문에, 관리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질병 중에 하나예요. 강직성 척추염, 다음에 당뇨병 이건데, 너무너무 여기저기 문제들이 생겨가지고 돈이, 당뇨약 자체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부작용들 때문에, 합병증 때문에. 그러니까 당뇨약이 해주는 게 없어요. 오히려 심장마비, 소송 들어가 있죠. 방광암, 간암, 이렇게 소송 들어가 있죠. 이런저런 것들만 문제만 있고, 소송이 아니라 세럴이 났지 이미.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퇴출됐다가 또 들어왔다 이런 식도 많고, 메포민 같은 약은 1950년에 처음에 됐는데 FDA에서 허락을 안 해줬어요. 그러다가 잠깐 이제 허가가 됐다가 다시 쫓겨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또 허가가 된 약물이고,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약물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먹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먹어가지고 좋은 일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결국 끝에 가서는 당뇨 환자분들 뭐 합병증 때문에 다 문제 생기고, 최악의 경우는 다리 절단하는 사람, 인슐린으로 하다가 투석하는 사람 생겨나고 하니까, 이 약 먹고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과는 똑같아요, 끝에 가서.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든, 근데 이거를 방치할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듣고 이제 집에 간 분들은 다 약은 먹으면 안 돼 이러고 약부터 덜컥 끊어버리는데, 뭔가 내가 뭔가 좀 알아가지고 자신감은 있는데 아무것도 바꾸질 않아가지고 똑같이 그냥 막 사는 분들이 있어요. 부작용이 더 많은데 먹지 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데, 술 담배 아무것도 안 끊고 계속 스트레스 엄청 받고 살고 이러면은 그분이 건강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간단하게 약 하나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환상을 버리셔야 됩니다.